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오일러수라는 겁니다. 오일러수. 자, 그럼 오일러수가 뭐냐? 자, 오일러수 또는 뭐 자연상수라 부르는데요. 오일러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이것의 극한값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얘기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여기 보시면은 x의 0으로 갈때 이거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이건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x가 무한대로 갈때 0으로 갈때 됐죠? 자, 뭐요 극한이나 요 극한이나 같은 건데 어쨌든 이것의 극한값 우리는 2라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수하고 요 지수하고는 역수 관계가 있는 거죠. x분의 1이니까는 x가 된 것이고 여기가 x니까는 그 역수 x분의 1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일러수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1 플러스 x분의 1의 x승 또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요거를 자, 한번은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1 플러스 n분의 1의 n, n을 키워가면서 그 값들을 찍어볼 건데요.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요. 쭉 보시면은, 그려보시면은 이게 증가함수예요. 계속 증가해요. 이게 증가. 우리가 이제 이게 증가함수이고, 수학적으로 이것이 어느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명 과정은 굉장히 수학적인 얘기고,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 이거는, 증가함수이고, 그래서 극한값이 있다. 우리는 그 극한값을 뭐라 부른다? 2라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는 그 극한값은 실수여야 되니까 분명히 실수의 어떤 값이 될 텐데, 그 이름을 준게 자연계수 2, 자연상수 2예요. 그리고 또는 오일러수라 불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 자연상수, 오일러수가 도대체 대체로 어떤 값이냐? 뭐 1보다 크냐, 2보다 크냐? 살펴본다면은 자, 한번 그 값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n이 쭉 커지면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값은 이제는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쭉 n이 커지면서 그 값들이 쭉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어때요? 2.7 얼마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오일러수 2는 2.18 얼마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는 2.7 얼마마다 한2.7 정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그 수예요. 그렇죠? 자, 좀더 정확하게는 보세요. 2.718 쭉이 뒤도 계속 있어요. 이 뒤도 즉 2라는 것은 무한소수예요. 오일러수는 무한소수.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한소수가 반복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우리는 그러한 소수를 뭐라 불렀죠? 무리수라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오일러수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 파이. 그죠? 파이 같이 3.14 뭐 이러고 이런 것처럼 무리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일러수를 배웠으니까는 또 하나 배워야 할게 뭐냐면은 자연 로그예요. 자연 로그. 자, 자연 로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연 로그는 로그 함수에서 그 로그에서 밑이 오일러수 2인 그러한 로그예요. 그죠? 자연 로그는 뭐라고요? 밑이 2인 밑이 오일러수 2인 로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지수함수 2가 얼마라고요? 2.7 얼마라고 그랬죠? 그죠? 1보다 커요. 그렇다면 지수함수 2의 x는 어떻게 되죠? 증가함수지. 이렇게 증가함수예요. 그렇죠? 증가함수. 어쨌든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양수로 가는 1대1 대응함수예요. 그래서 2의 x의 어떤 y값이 하나 딱 주어지면은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우린 x, 2x를 뭐라 불렀어요? 2x를 아, x는 로그 2의 y다라고 불렀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로그 공부할 때 이걸 우리 뭐라 불렀어요? 로그의 밑이라 불렀죠.
그리고 이걸 로그의 진수라 불렀고요. 그렇죠? 예, 로그의 밑이 지금 뭐예요? 로일러 수 2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간단히 ln y, 그리고 읽을 때는 로그 y다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로그 y. 그래서 여러분이 책에서 이러한 기호를 봤다면, 아, 이거는 로그인데 밑이 2인 로그구나. 즉, 이걸 그냥 간단히 표현한 거구나 라고 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오일러스를 포함한 이제 극한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데요. t가 0으로 갈 때 log a의 t 플러스 1분의 t예요. 자, 이런 극한 처음 보시죠? 자, 이 극한 계산해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 분자에 있는 t를 분모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t분의 1로 보내면은 예, 요식하고 요식은 예,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앞에 계수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진수의 지수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 t분의 1이 요 앞에 t분의 1이 예, 진수의 이제 지수로 올라갔어요. 자, 보면은 우리 또 뭘 배웠냐면은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다. 어디에서 로그가 정의되어지는 영역 안에서는 예. 연속 함수다. 그래서 요 극한이 각각 찢어지고 요 극한이 로그가 연속이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이거의 극한값이에요. 이거의 극한값이 뭐였어요? 정확히 이거는 예. 잔 상수, 즉 오일러 수의 정의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 요 극한값은 로그 a의 2가 되겠어요. 자,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밑과 진수가 바뀌면은 예, 그 역수가 된다는 거. 그렇죠? 로그 2의 a. 이거 보니까 어때요? 밑이 2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로그 a라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에 극한값, 요 극한값은 로그 a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요 예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로그 a의 t 플러스 1의 분의 1, 이거의 극한값은 로그 a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사용되어질 거니까는. 자, 다음 예를 볼게요.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1-2x의 x분의 1승, 이거의 극한값은 뭐냐 봤을 때, 요 밑에 끼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1 플러스 뭐가 있는데 이게 0으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가 지수하고 역수관계에 있다면은 그 리미트는 그 극한 오일러 수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역수가 아니죠. 그럼 역수를 만들려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분모에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는 없던 거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됐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승을 했어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 곱하기. 그래서 이제는 원래 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자, 보면은 리미트는 어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아, 1 플러스 something인데 뭔가 있는데 그 역수가 지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뭐의 정의예요? 오일러 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에 거는 극한값이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예시를 볼게요. 다음 예시를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5분의 2x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거 통분해 보세요. 통분해 보시면은 2x 플러스 5 통분하면 여기 2x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을 해야만 마이너스 3이 돼서 아, 요식하고 요식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1 마이너스 또는 1 플러스 5가 나왔고 저는 요거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것을 여기다 써줬어요. 됐죠? 예. 요거하고 이건 역수관계 있죠? 8이 있고 분자 있는데 요번에는 분모가 있고 2x 플러스 5가 있고 여기 분자 2x 플러스 5가 있고 역수관계가 있고 근데 위에는 지금 뭐가 있었어요? 지수에는 2x 플러스 1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남도록 난 다시 이 전체 지수를 하는데 8이 없어지니까는 8을 곱했고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도 곱했고요. 예,
2x 플러스 5도 없어져야 되니까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2x 플러스 1만 남게. 이거 계산하면 정확히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0으로 가고 이건 무한대로 가고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네, 자연계수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긴 안에 건 2로 갈 것이고 그럼 요건 어디로 갈 것이냐? 요거 보면은 자, 밑에 몇 차예요? 1차. 위에 몇 차예요? 1차. 유리식의 극한이에요. 유리식의 극한은 뭐만 쳐다보면 된다고요? 예, 앞에 최고차만 쳐다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 1차, 1차예요. 그러니까는 그 극한값은 뭐예요? 앞에 계수 2분의 2 곱하기 8, 16. 그죠? 그래서 결국 요거의 극한은 8.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자연상수, 즉 오일러스로 올 것이고 요거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8이 돼서 이 전체의 극한값은 2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어요. 되겠죠? 예. 자, 이제 오일러스를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예,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살펴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뭐였냐면은 fx가 ax예요. 그렇죠? 예, ax. 자, 뭐 단 a가 양수다 했는데요. 우리가 지수함수 배울 때는 a가 1도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죠? a가 1인 경우는 배제했는데 예, 그 이유는 a가 1이면 그냥 이건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제했는데 예,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a가 양수 할게요. 자, 어쨌든 로그함수의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a의 x승을 미분하면은 기본적으로 ax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나와야 돼요. 그리고선 뭐가 달라붙냐면은 로그 a가 달라붙는 거. 그죠? ln a, 로그 a가 달라붙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인데 거기에 예, 진수를 a로 하는 그런 로그 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밑이 2인 지수함수예요. 이게 x승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요 a 자리에 2가 들어간다면 오일러스 2가 들어간다면은 밑하고 진수하고 똑같죠. 1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 2의 x승의 도함수는 정확히 자기 자신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예, 이 지수함수 2의 x승밖에 없어요. 자, 2의 x를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지수함수를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고 거기다 이제 로그 a가 달라붙느냐 살펴본다면은 도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x가 주어지면은 x에다 뭘 대응시켜요? 미분계수. 그렇죠? h분의 x 플러스 h의 함수값 해서 x의 함수값을 뺀 거. 그렇죠? 이게 평균 기울기고 h가 0 갈 때 이게 순간 기울기가 되는 거죠. 순간 변화율. 그렇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h 대입해 보세요. x에다가 그렇다면은 a의 x 플러스 h 승이 되는 거고 fx는 a의 x 승이 되는 거고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ax 곱하기 a의 h죠. 근데 그러면은 ax가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묶었어요. 자, h가 0으로 갈 때 요 ax는 상수예요. h가 변할 때 요 ax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이게 뭘까? 요 극한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요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살짝 치환을 해볼게요. 이 분자에 있는 부분을 나 t라고 치환했어요. 바꿨어요. t라고. 그렇다면은 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은 ah는 a의 h승은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로그의 정의에서 h는 정확히 로그 a의 t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면은 자, a의 x승 그냥 나오는 것이고 이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t라 했죠. t. 그렇죠? 그리고 h는 뭐가 돼요? h는 로그 a의 t 플러스 1이죠. 그리고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가면 이건 어디로 가요? h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예, 지수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 0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1 1에서 0, t는 0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 극한은 이렇게 예, 바뀔 수 있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우리 좀 전에 했던 예시에서 봤던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이게 정확히 로그 a였어요.
log a. 자, 그래서 a의 x승, 지수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자기 자신에다가 밑을 2로 갖는, 그죠? 그리고 log a가 달라붙는다는 거,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의 x승, 2의 x승의 도함수는 미분은 정확히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fx는 2x-1이에요. 이거에 대한 도함수, 각각에 대한 도함수죠. 그죠? 예,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예, 2x-x의 도함수는 각각에 대한 도함수.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x에 대한 도함수는 1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f의 두 번 미분이에요. 이게 도함수죠. 이게 도함수. f를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라는 얘기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거의 도함수, 이거의 도함수, 이거의 도함수는 자기 자신, 지수함수니까는, 그리고 1은 0.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 그 다음부터 어때? 계속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3개 도함수, 4개 도함수, 5개 도함수는, 예, 자기 자신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x가 루트 x 곱하기 2의 x로 쓰여져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죠? 그럼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 뭘 사용하면 돼요? 곱의 미분법. 그죠? 곱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앞에 거에 대한 도함수에다가 뒤에 거에 대한 도함수. 그죠? 그러면 앞에 거에 대한 도함수는 뭐예요? x의 2분의 1승이니까는, 예, 2분의 1승에 대한 도함수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2분의 1이 나오고, 2분의 1에서 1이 빠지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2의 x에 대한 도함수는 자기 자신이고, 그죠? 자, 오히려 지수함수의 도함수가 더 쉬워요. 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니까는. 자, 그리고 요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승.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뭐가 되겠어요? 예, 루트 x분의 1이죠. x의 2분의 1승분의 1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보시겠습니다. fx가 이번에는, 예,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1 플러스 2x분의 x제곱. 분수함수가 젖었는데, 자, 이 분수함수에 대한 도함수 어떻게 구해요? 예. 밑에 거 제곱. 밑에 거 제곱분의 뭐가 되겠어요? 위에 거. 하고 밑에 거에 대한 각각의 도함수를 하고선, 아,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저 자체도 실수를 하네요. 여기가, 예, 플러스가 아니고 뭐라고? 예, 마이너스라는 거. 그렇죠? 마이너스. 자, 목의 미분법이에요. 밑에 거 제곱 분의 위아래를 각각 한 번씩 미분하고, 예, 빼준다는 거예요. 덧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하면은 2x에 대한 x제곱에 대한 미분은 2x가 될 것이고, 그렇죠? 2x.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2x의 도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예, 1에 대한 도함수는 0이고, 이거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이게, 예, 뺄셈이겠죠. 뺄셈.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해서 밑에 거 제곱 그대로 있고, 2x가 있고, 2x에 여기도, 아, 이 페이지는 오류가 좀 많이 있네요. 이건 x가 될 것이고, 다음에는 이거는, 예,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가 되겠죠. 빼기. 그렇죠. 빼기.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보면은 요번에는, 예, 지수 함수인데, 예, 합성이 돼 있어요. 그죠? 합성. 2에 x가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요? x 함수. 그렇죠? 예. x가 x 함수로 왔다가 지수 관계에서 2에 x 함수로 온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자, 그럼 바깥쪽 함수는 뭐예요? 지수 함수죠. 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의 함수를 미분해 줘야 되겠죠. x3승을 미분하면은 3x제곱. 되시겠어요? 예. 지수함수에 대한, 바깥쪽 함수에 대한 미분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안의 거에 대한 미분은 x3승의 미분은 3x제곱. 자, 이번엔 지수함수에 다시 지수함수가 올라가 있죠? 그래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이 전체는 어차피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은 자기 자신이고, 요 안의 거에 대한 미분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2의 x승에 대한 덤승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의 3의 4의 x승, 뭐 승이 쭉 올라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분할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올라가 있는데, 자, 한 단계 한 단계 해볼게요. 자, 먼저 이게 제일 바깥쪽이에요. 그죠? 2에 대한 지수함수예요. 그렇다면 이걸 미분하면은 이거에 대한 더함수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오고 밑이 2니까는 뭐가 되겠어요? 로그 2가 달라붙겠죠. 그렇죠? 예. 여기가 뭐가 오건 간에 요 위에 뭐가 오건 간에 지수함수니까 기본적으로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예. 요 밑이 진수가 되는 로그 2가 달라붙어요. 자, 이제 그걸 끝났고 그리고선 요 안에 거를 미분해 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는 요건 잊어버리시고 요거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밑이 3인 지수함수죠. 그렇죠? 이걸 미분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리고선 뭐가 곱해지겠어요? 로그 3이 달라붙겠죠. 로그 3. 여기서 3이 달라붙고 그리고 요 안의 함수에 대한 미분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4가 미신 지수함수. 이걸 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로그 4가 달라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예, 한 것뿐입니다. 자, 마지막 예시인데요. 곡선 y 이꼴 2x 곱하기 2x 곱하기 2x승 지수함수 예, 위에 좀 0,0에서 곡선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0을 집어, x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즉 0,0 그 위에 점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접선의 방식 구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점과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가 필요하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자, 미분 계수는 뭐로 해석될 수 있다고요? 예, 기울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0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서 아, 그게 기울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도함수를 구해서 그때 0을 대입하면은 0에서의 미분 계수가 나올 테니까는 자, f(x)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은 그 도함수는 예, 곱셈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니까는 2 뒤에 거 그냥 내뒀어요. 플러스 여기가 2가 빠졌네요. 2가 빠져 있어요. 예, 뒤에 거 미분하니까는 예, 자기 자신 그냥 그대로 그죠?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는 도함수예요. 즉 x가 주어지면은 x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주어지는 거죠. 미분계수는 뭐를 해석될 수 있다고요? 예,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찾는 건 뭐냐면은 0,0에서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f'0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기울기가 주어지겠죠. 다행히 여기가 2가 있건 없건요. 0이 되, 0, 이쪽이 0이 되니까 2가 나오네요. 그죠? 0 대입하면은 이건 없고 여기 2의 0승은 1이니까는 2. 자, 기울기는 2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2이고 지난 점이 0,0이에요. 결국 접선은 뭐가 되겠어요? y 꼴 2x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는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